구성군 하이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늘 불안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짐칸 높이보다 배 가까이 많은 양의 석고를 싣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오가는 덤프트럭 때문인데요. 제대로 단속할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현장 K 김효경 기자입니다. 고성군 하이면의 편도 1차로 사거리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이 좁은 차로 탓에 간신히 좌회전합니다. 오가는 덤프트럭마다 짙은 초록색 천막으로 짐을 싸매고 있는데 애초 짐칸 높이인 1.4m보다 배 가까이 솟아있는 모습입니다. 사거리를 빠져나온 덤프트럭은 곧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 초등학교 앞을 지납니다. 이들 차량이 실어 나르는 짐은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탈황 석고입니다. 하루 수십 차례 오가는 탓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흙지물이 낙하될 가능성도 있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불안불안하지요. 이거 사고 안 나는 게 정말로 뭐 다행입니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 기계로 등록된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 기계법상 짐칸을 불법 개조해서 물건을 실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짐칸에 덮개를 펼쳐 짐을 더 싣는 임의 변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군도 덤프트럭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재함을 이제 기준에 맞도록 그런 차만 이제 반이 반출하도록 안내하고 또 계도 조치했습니다. 짐 무게가 과적 단속 기준인 40톤을 넘지 않고 용접으로 적재함 크기를 늘리지 않는 한 불법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규나 단속에 대한 기준이 일반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사각지대예요. 유권 해석을 통해서 법적 적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반 교통수단의 역할로 연장해주는 거죠. 지난해 9월 기준 경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은 4,400대. 해마다 불법 구조 변경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는 10대도 되지 않습니다. 현장 K 김효경입니다.